딱 보면 딱안 보이나? N 무한대 가면 이거 경계 0대니까 0에서 0까지 적분하면 0이다. 농담입니다. 끄떡끄떡 하지 말고. 답 없잖아, 보기. 자, AN 구해봅시다. 부분 적분. 적분 적분 그대로 미분해서 얘를 먼저 적분할게요.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곱셈입니다. 헷갈리지 말고요. n제곱에 x.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2nx만 남겠죠. 맞나요? 아, 실수. 이 n제곱이 남죠. n제곱이 상수고 x가 1차니까.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다 대입을 할 건데, x자리에다가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면 계수가 뭐가 됩니까? 여기 n분의 1 들어가면서 n 되고, en 되고, en의 사인에 n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이니까, 0. 이쪽은 해결됐고, 얘는, 얘가 계수니까 앞으로 보내면 그냥 적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n제곱 보내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0에서부터 n분의 1까지.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얘는 2n의 사인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자, an 식은 결정됐고, 리밋 n이 무한대 간대. 사인 코사인이 무한대 가면 별로 안 좋잖아. 그러면 n 대신에 뭐 다른 걸 x로 바꿔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가요 an에서 n분의 1을 x로 치환하면 리미트 x는 0으로 가요가 되고 n 대신에 여기는 x분의 2, 얘는 사인의 x. 그 다음에 얘는 x제곱분의 1 코사인의 x. 실수. 어쩐지 0 하면 빼기 n제곱. 그러면 n제곱이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의 x의 마이너스의 1. 얘는 2로 갈 테니까 2 적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리미트에 마이너스 묶어서 1 마이너스 코사인에서 1 더하기 해주면 1 더하기 코사인 x 되고 얘는 사인 제곱 되고 맞죠? 여기가 2분의 1로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2 빼기 2분의 1.